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비오군의 종가전 채널. 자, 비오군입니다. 자, 오늘 2024년 4월 15일인데요. 자, 오늘도 4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어젠가요? 그저께 그 주말에는 날씨가 굉장히 뭐 초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기상이변이죠. 그렇죠. 4월달에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잠깐 무더위가 이어졌고, 오늘은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오군이 영상이 좀 뜸했는데요. 자, 코스피가 2670, 코스닥이 852. 자, 그래도 좀 밑꼬리를 남겼는데, 환율이 조금 1384원. 이거 좀 위태롭죠? 요새 보니까 뭐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간다,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금도 사상 최고로 막 올타임 하이로 막 치고 올라가고요. 금값. 자,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죠? 모든 자산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는데,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원 달러인데. 이거 1400원 뭐 여차하면 뚫고 달릴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글쎄요,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다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환율 원달러 차트가 너무 탄력이 붙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자, 코스피에 여기서 약간 좀 월봉상, 또 일단 치고 올라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N자형 반등이 나올지 두고 보고 싶고요.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숙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해외 그 미국 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참 너무 거침없이 많이 올라왔네. 그렇죠? 자, 어떻게 됩니까? 참, 미국이 참,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거침이 없는데, 증시가. 이게 실제로, 그 나라가, 진짜로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약간 좀 속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의 나라 걱정할 건 없고, 한국이 문제인데, 이제 뭐 선거, 총선도 끝났고, 자, 뭐랄까요. 뉴스 채널만 틀면은 이제 뭐 정치 얘기. 뭐 요새는 이제 보니까 이란이 뭐 미사일을 쐈네. 이라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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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아, 이집트 아니고, 이스라엘이 또 언제 반격을 합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뭐 국제 유가가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사회와, 그렇죠? 그 다음에 대척점에 있는 아랍권의 문명 대충돌. 사실 몇천 년된 오래된 아주 캐캐묵은 관계인데, 자,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풀리질 않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 신의 개입이 없는 이상, 그렇죠?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는 이상, 심판이 없는 이상, 이러한 대립관계는 인간들 스스로는 풀기가 좀 요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자, 이제 뭐 원유 기름값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요새 또 보니까 기름값이 또 슬금슬금 오르는데, 자, 아무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한국에서 참어뭐좀 될라 싶으면, 그렇죠? 이렇게 또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자, 기름값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예, 그렇죠. 일할 사람들은 없고. 자, 외국인들은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녹아나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자꾸 이제 혼자 막 돌아갑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맨이 있고요. 10만 원대 무너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짝 그 바닥 찍고 올라오나 했는데, 여지없이 테슬라발 악재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발 악재. 중국발 악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국 업체들의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혹은 영향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그 서구권의 그렇죠. 친환경 자동차 업체들도 좀 죽을 쓰고 있고 줄줄이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혹은 딜레이가 되고 있죠. 자, 뭐 제가 뭐 직접 그 공장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뭐 2차 전지 관련 공장들, 그렇죠? 양극재 공장들, 그다음에 뭐각그 자동차 메이커들의 어떤 야심찬 투자 계획들, 실제로 어떻게 뭐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그러함에도 큰 흐름은 장강의 물결이죠, 그렇죠? 큰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뭐 산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자, 아무튼 그 중간에 이렇게 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어느덧 또 40라인이죠. 주봉상. 여기 머리 맞았습니다. 생명선 여기. 머리 맞으면은 또 흘러야 됩니다. 하단 채널이 있네. 그렇죠. 하단 채널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고. 자, 에코프로는 뭐 액면분할 재료로 역시 주가가 많이 흘렀는데, 일단 거래가 상당 부분 정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뭐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 예. 금형도 10만 원대 깨졌고. 네, 뭐 세게 튀었었는데 또 세게 숙이고 있네요. 아주 뭐 화끈합니다. 금양은. 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나마 조금 체면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SDI. 조금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또 고개를 격하게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방에 그 테슬라 위주로 해가지고, 각 자동차 전통 메이커들의 어떤 스탠스, 그렇죠? 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뭐 이쪽에 그 계획에 따라서 2차 전지 한국의 업체들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LG화, 여기 더 내려오네. 예. 생명선 2까지 거의 내려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기어이 뭐 보러 가네요. 그렇죠? 저 깨고 설마 내려가진 않겠죠? 이거 깨고 내려가면 뭐, 예, 아이고, 왼떡이하고 덥석 누군 또 잡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깨고 내려가면 좀 두려워 보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그 거대한 공룡들이죠. 그렇죠? 공룡급 그 생태계 상위 포식자들이 맥을 못 추고 있네요. 예, 비일비일하네요. 그렇죠? 마치 그 봄날에 병아리들 졸듯이 맥이 없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조금 그잘 나간다 싶은 그 주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FSD,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어느덧 8만 전자를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죠. 반등이 나오면서 실적이 급반등을 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좋습니다. 18만 8천은 8만 2천원. 예, 아직도 그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나란히 보기 좋게, 18만 8천원, 8만 2200원, 18만 8200원. 주가 묘하네요. 그렇죠. 뭐, 키 맞추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옵션 가격처럼. 하여튼 뭐, 키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숫자가. 82200, 88200 이렇게 돼 있네. 예. 아무튼,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마저 없었던들, 이마저 없었다면
참 한국 그 뭡니까? 산업 전반에 얼마나 아문이 드리워졌을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먹구름이죠. 오늘 날씨처럼 캄캄합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예,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자, 한미 반도체 현재 그 HBM이 주도하는 AI 혁명, 그렇죠? 엔비디아가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그리고 저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쪽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발 패러다임 쉬프트죠. 예, 파괴적 혁신, 예, 초입 단계를 이제 막 지나는 것 같은데, 자, 그 중심에 HBM 메모리가 있죠. HBM3 E 메모리가 있는데, 그나마 그 중심에 아직 굳건하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막 이런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000원대 스타트를 끊었고 지금 현재 거의 뭐 15배 올라 있는, 아직 갈 길이 더 멀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물건 새로 또 검사 장비 추가나 나왔죠. 아, 예, 옆에 누가 서 계신데, 곽동신 부회장이라고 돼 계신데. 뭐저 UFC 파이터 같으시네요. 아주 체구가, 그 포스가 남다릅니다. 옆에 자사의 HBM6 사이드 인스펙션 이렇게 돼 있는데, 측 측면 비전 검사. 요 이제 그 수위를 그 검사하는 검사 장비겠네. 그렇죠? 그래서 자, 보호무도 당당하게 자세히 이 머신 옆에 딱서 있는데, 야, 멋집니다. 흡사 거인의 모습 같네요. 그렇죠? 챔피언 벨트를 딱이 허리에 두르고 있는 듯한 세계 챔피언의 모습인데, 예, 아, 이 자신감이 그이 사진 한 장에서도 작지만 뿜어져 나옵니다. 그야말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회사가 주가가 잘 나가니까, 예, 주식회사가 뭡니까, 여러분? 예, 주식이 이렇게 잘 나가면, 그게 최대 행복이죠. 예,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주식회사가 상장을 해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 가치, 그렇죠? 예, 주주들에게 결국에는 뭘로 보답할 겁니까? 주가로 보답을 하는 거죠. 예, 애플 같은 돈 많은 회사는, 1년에 몇 조, 수십조 계속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죠. 그렇게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또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자존심을 높여주고, 실제 어떤 물질적 가치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회사에서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서 태워요. 없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이 점점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요. 애플이 그런 전략을 펼쳐왔다면 어떻습니까? 이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본질 가치죠. 예, 본연의 가치에, 본연의 어떤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성공가도를 달리면 주가는 이렇게 알아서 그 뒤를 밟아오게 돼 있죠. 쫓아오게 돼 있죠. 물론 뭐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 한미 반도체, 자, 놀랍습니다. 누가 반도체 끝났다고 했나요? 아, 예, 제가 저기 우스갯소리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누구라고 뭐 지칭은 안 하겠는데. 예, 그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예, 물론 2차전지 잘 나갈 때 작년에 반도체 따위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반도체 따위였죠. 예, 반도체 따위가 막 20조, 뭐 30조, 뭐 10조 단위로 갑자기 잘 나가다 우리가 봤죠. 예, 지난 한해 반도체가 얼마만큼의 적자를 내는지. 야, 반도체 별거 없네. 작년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격세지감이죠. 1년 만에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반도체가 잘 나가고, 영원할 것 같던 2차 전지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2차 전지에서 버시고 일부 수익 실현해서, 또이 한미 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잘 나가는 똘똘한 주식에 지분을 좀 넣어 두신 분들은, 아, 얼마나 본인의 그 판단이 뿌듯하시고,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당당하게
자, 존재감을 뽐낼 수 있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너무 사랑할 필요도 없고, 너무 외골수가 될 필요도 없다. 아, 그리고 너무 그렇죠? 고심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좀 유연하게 W가 보이면 들어가는 거고, M이 보이면 일단 내리는 거고요. M이 나오죠, 그렇죠? W가 보이면 들어가. 여기 생명선에서 W 보이죠? 제가 뭐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생명선 200선 2가 저 밑에 있고, 하얀 라인이죠. 40 라인 생명선 1이 그 위에 있는데, 주가가 자 생명선 2가 처음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이런 모습을 그린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캡처를 떠야 됩니다.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캡처 뜨죠. 예, 요렇게요. 그래서 캡처를 떠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든, 그렇죠? 뭐 프린팅을 해서 철을 해도 하시든, 벽에 벼룩박에 딱 붙여두시든, 아니면 그 주식 모니터 옆에 이렇게 샘플로 딱 세워두시든. 자, 이런 그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 생명선 위에서 W.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사, 상사, 원사 계급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종목 불문, 시기 불문, 잠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주가가 죽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M자가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4만원, 3만원에서 도로 내려오면 M자가 되니까, 뭡니까? 고점인데, 아, 이거 웬걸? 이렇게 돌리네요? 아, M자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기선 하차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번더 밟았습니다. 액셀러레이터를. 그렇죠. 엑셀을 한번더 밟았다. 기어 업을 했다. 그렇죠. 자, 5단에서 6단으로 올린 거다. 요새는 7단도 나오죠? 오토, 뭡니까? 트랜스미션. 8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기어를 5단으로 올렸는지, 6단으로 올렸는지, 하여튼, 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6만원대에서, 야, 대단합니다. 15만원 다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한번 저런 W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월봉입니다, 무려. 자, 한미 반도체 주주분들, 당신의 안목에 찬사를 보내며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그 매수 찬스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2023년이에요. 2023년 만 중반기, 초중반, 요때, 2023년 2월 요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23년 말이네요. 아무튼, 2023년 초반, 그리고 그 후반에 각기 월봉상 W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는데, 한 발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더 W 나오면, 야, 그 다음엔 어딥니까? 50만 원입니까? 모르겠네요. 자,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좋다. 한미그룹. 예전에 보면 한미약품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고, 그렇죠. 자, 아마, 이름이 멋지죠. 그렇죠. 한미. 자,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나갑니다. 한미 반도체고요. 자, 최근에 또 리노공업 보세요. 리노공업. 참 좋습니다. 여기도 W가 보이시죠? 생명선 근처에서 여기 작은 W, 여기 M자가 나오니까 좀 밀리고, 다시 큰 W, 큰 W가 그려지죠? 자, 매집 끝났습니다. 갈 길이 멀다. 리노공업. 뭐, 호재가 계속 나오더구만요. 자, AI 반도체. 관련주죠. 자, 리노공업 참 대물은 대물입니다. 끝났나 싶었는데, 올 만큼 왔나 싶었는데, 야, 전고점 저거를 최고가 20만 원을 또 뚫고 달립니다. 도대체 몇 년간을 상승합니까, 이 주식은? 거의 20년 이상을. 보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주가가 올라왔으니, 자, 20년 이상을 장기 상승 레이스를 하고 있네. 참 좋은 기업이네, 그렇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대가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리노공업. 자, 이렇게 가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주주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FST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리노공업 뒤따라서 조만간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마찬가지로 잘 나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그, HBM,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아직 안 죽었다. 아니다. 난 죽을 수 없다. 우린 불사조다. 뭐 이런 그림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주변에 소부장 관련주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이제 회수를 해가려고 하죠. 미국이 원래 반도체 그 종주국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텔을 비롯해서 AMD, 뭐 그렇죠. 그 외에 수많은 반도체 쟁쟁한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인데, 물론 뭐 유대인들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공장을 해외로 걔네들이 이제 기술 이전해주면서 해외로 기지를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이 쪼그라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차선책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에서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독성 폐기물들이 많은 공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환경 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 배상.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덕에 변호사들이 어마무지하게 배출이 되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좀그 반발이 덜한 미국 역외로 다 옮겼죠. 일본으로 옮겼다가 그게 또 지금 이제 한국으로 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덕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반도체 메모리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상품, 반도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봉상 이제 거의 다뭐 내려온 게 아닌가, 뭐 중간 지점인가, 조금 더 내려오면 좋긴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 선익 시스템. 자,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있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HBM,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한미 반도체 같은,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 한국에는 차세대 MR, XR, 그렇죠? AR, 막 이런 쪽에 새로운 폼팩터, 자 VR, 그렇죠? 가상현실, 뭐 확장현실, 그렇죠? 뭐 이런 새로운 디스플레이 분야에 쟁쟁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선익 시스템, 자 단연 독보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마치 달리기 직전 같은데요. 자, 한미 반도체처럼, 자, 10만 원대 양에서, 퀀텀 점프가 나올 것인가, 뭐,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같은, 토종, 어떻게 보면, 바이오 벤처들, 그 다음에 알테오젠 HLB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아직 주춤하며, 다시금 또 지하를 팔 가능성이 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지하 2층,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지하 3층이 있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지하를 또 파고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돌릴지 아주 중대한 기로인데요. 에코프로PM. 여기서 돌릴지 이 하단의 추세를 무너뜨리고 저 생명선까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 아, 무섭네. 무섭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다 열린 것 같아요. 자, 세력의 의중이 뭔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줄기차게 달려왔던 그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코프로 PM, 엔캠인데, 엔캠도 조금 숙이고 있는, 네, 참 줄기차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있죠? 기아차, 현대차. 네, 저로의 매수 찬스 같습니다. 기아차. 이렇게 숙여주기만 하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13만원 갔다가 10만원 왔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사면 됩니다. 예, 커피 한잔 값 아끼고, 자, 그렇죠? 회식비 아껴서 기아차 주식을 사면 되겠습니다. 기아차만 있느냐? 현대차 우선주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당분간은 향후 5년, 10년은
막 이런 애들이 주인공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나 현대 기아차 우습게 알죠. 삼성전자 우습게 알고요. 자,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그런 얘기 했었죠. 삼성전자의 그 HBM3E 샘플 칩, 그 뭡니까, 그뭐 거기 그 어디다가 사인을 해놓고 갔다 그러죠. Approved, 엔비디아 Approved, 엔비디아 젠슨 황이 승인했다 이러면서 지가 뭔데 승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인터뷰 중에 예,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다. 언더밸류죠, 한국 사람들에겐. 만만합니다. 왜? 아니, 그 아파트 집안의 모든 가정이 삼성 LG니까 만만한 거예요, 삼성, 저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나가 보십시오. 삼성 LG 가전은 초프리미엄입니다. 초프리미엄. 예, 그렇죠. 울트라 프리미엄이에요. 애플 저리 가랍니다. 이 가전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 삼성 LG만 있느냐? 한국이나?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야, 물론 뭐 독보적인, 압도적인, 미국 같으면 뭐 반독점이라 이거 뭐 크게 회사가 쪼개질 수도 있는데, 자,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 내수 시장에서는 엄청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가, 당연히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는 굉장히 두려운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어디까지 갈지 무섭습니다. 옛날에 뭐 폰이나 만들고, 그렇죠. 스텔라 만들기, 그죠. 일본에 그 플랫폼 갔다가, 일본에 한물간 엔진 뭐 플랫폼 갔다가, 이름 그럴싸하게 붙여서 팔던 현대 기아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물건 자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품질이면 품질. 자,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렇죠? 거기에 성능까지. 자,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역시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향후 5년, 10년 그 이상을 이끌고 갈 성장 동력, 엔진임에는 누구도 부인을 할수 없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든, 땅굴을 파고 땅 속으로 다니든, 바다 위를 이렇게 한 30cm 떠서 다니든, 예, 도로 위를 다니든, 예, 그 길이 어디든 현대 기아가 있다. 그리고 현대 기아가 만든 모빌리티가 그 위를 달리게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그렇죠, 소프트 파워죠. 로봇이 가미가 돼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인공지능 로봇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그 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개발되는 어떤 알고리즘과 최첨단 소프트 파워를 현대 이 그룹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파워와 결부해서 그야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을, 만화 속에서나 봤던, 그렇죠. 우리 옛날에 보면 저기 로봇 그 영화 많이 봤죠. 태권브이 뭐 이런 거. 그 상상이 현실로 된다면 이런 현대 기아차에서 먼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모든 게다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기아차 주식 좋고요. 현대차 주식 좋고. 다 이제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HLB도 찍어봤고. 자, 선익 시스템까지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격변의 시대, 대변혁의 시대, 뭔가 거대한, 흐름이 감지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 대내외적인, 특히 그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쟁, 그리고 고물가. 자, 이 시국에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여차하면 다시 올릴 것 같죠. 금리를 뭐, 아이, 집값 놈들이 뭐 이러면서. 언제까지 올리겠냐, 이거죠, 금리를. 이제 내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안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금융 세력들이요,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한국인데,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차하면 미국 여기서 뭐 0.25, 0.5 정도 더 올리면, 이거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외화 유출이 너무 심각할 텐데요. 아까 환율 보셨죠? 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로 올려야 되는데, 막 그렇게 되면 내수 시장이 와르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동안에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질 텐데, 그게 두렵다 보니 금리를 못 올립니다. 미국 따라서.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자산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금, 비트코인, 그렇죠. 부동산, 관련 자산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왜 금을 안 살까요? 언젠가 그금 꼭지에서, 단기 꼭지에서 금을 왕창 샀다가, 한국은행 그렇죠. 임원들이 국정감사 불려고 가서 호되게 혼나고 나서 금을 안 산다고 하네요. 참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인들한테 혼날까봐 금을 안 사네.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고요. 비트코인 1억인데. 뭐 했나 몰라요. 한국 은행은. 그렇죠. 정책 당국은. 베네수엘라도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데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유럽, 중국 애들이 막 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대체 불가능한 non-fungible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non-fungible한 대체 불가능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게 유무형의 자산이든 특허든 눈여겨보십시오. 신성델타테크, 선익시스템, 한미반도체, HLB, 알테오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넌지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비호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